이제 소사이어티를 형성하는 거죠. 사회를 그룹을 줘서 이제 무리로 이렇게 행동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,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동의 진화가 이제 이루어졌던 어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포식작용. 몇 번을 되물어 주시고 하는 점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학생들과의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? 질문도 자주 해주시고, 모르면은 다시금 이해시키게끔 천천히 해주시고 그러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선생님, 점수 많이 주시면은